우리 기상청 일기예보가 꽤 자주 틀리잖아요. 그런데 저번 장마철에 제가 자기 전에 재난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밤 사이에 호우가 올 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며칠째 그런 문자를 계속 받았어. 근데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하늘을 딱 봤는데 습하지도 않고 서늘하고 날씨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 닫고 자면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에어컨 안 켜면 덥잖아요. 딱 창문 열고 자면 좋은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잤죠. 기상청 바보들, 하늘이 저렇게 좋은데 비가 온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히게 맨날 호우주의보 와도 비가 안 왔는데 그날은 무조건 옵니다. 제가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창문 근처가 다 젖었어요. 제가 창문 밑에 이불 놔뒀는데 그거 젖어가지고 아, 빠느라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아무리 며칠 동안 예보가 틀렸더라도요. 잘 때, 내가 대처하지 못할 때 경고 예보는 무시하면 안 됐겠죠. 혹시나 경고가 현실이 됐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무시해도 별일 없을 수 있는데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인해 인생이 꼬이고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시하면 안 되는 인생 꼬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 망하기 전 첫 번째 경고 바로 약속이 너무 많다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금요일 저녁,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뭐 소개팅을 계속 잡거나 동호회 같은 걸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애매하면 강박적으로 친구를 불러내. 억지로라도 막 불러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맨날 만나는 애들 만나요. 근데 맨날 만나니까 어때요? 할 게 없어. 그러니 맨날 술집 아니면 카페에서 핸드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행복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공허한 만남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 내가 그렇게 막 즐겁지도 않은데 너무 막 약속을 막 많이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인생 망하는 경고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많은 약속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마흔에 읽는 슈어펜하우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거나 혹은 매일 매주 친구들 만나면서 나의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은 행복은 나의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결국 행복은 내가 그냥 행복하자라고 결단하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 만나는 거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막 찾아다닌다. 그럼 어때요? 행복의 근원인 내면을 탐색해볼 시간이 없어요. 약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밑에 행복을 놔두고 다른 곳만 뒤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니 인생이 잘 되겠어요? 프랑스 수학자인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혼자서 독방살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때로는 약속 없이 혼자 조용히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너무 많으면 언제 그런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갖겠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약속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행복의 근원을 놓치고 인생이 꼬여가는 중일 수 있으니까요. 약속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꼬여가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을 넣으면 잘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면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시간이란 것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에 시간을 쏟으면요, 그 긍정적인 걸 잘하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시간을 쏟으면요, 그 부정적인 것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약속을 잡아요. 그 많은 약속 중에서 오가는 대화가 긍정적이고 파이팅 넘치고 자 우리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역시 너는 훌륭한 친구야,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한 3.2% 정도? 그게 아니면 어때요? 대부분 뒷담, 야사, 험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부 다 어때요?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부정의 시간을 많이 쓰니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죠. 거기에 1차원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외식하거나 술 먹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이게 누적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일정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시간 쓰고 돈 쓰고 건강도 나빠지고 좋아하실 게 없다는 거죠. 약속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꼬여가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약속과 만남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시간이 쌓여서 시간의 힘이 나를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망해가는 두 번째 경고 신호, 바로 안 될 이유만 찾는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을 한 명 알아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분이 머리도 좋고 센스도 좋아요. 말도 잘해요.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봉이나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유튜브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상 소재를 못 찾겠대요. 제가 그래서 뭐까지 말했냐면 영상 소재 내가 찾아주겠다. 해봐라. 그래서 영상도 몇 개 기획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나오기가 부담스럽대요. 얼굴 안 나와도 된다. 나도 얼굴 없는 유튜버로 시작했다. 그래서 얼굴 없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알겠대요. 와, 드디어 이 친구가 인생이 풀리는구나. 얼마 뒤에 하고 있나 물어봤습니다. 기획까진 했는데 녹음하고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막막하더라. 뭐가 막막하냐? 그랬더니 마이크는 뭐 써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다 들어보고 다 해결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콘텐츠에 내가 담을 내용이 직장의 비밀 서약서랑 겹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들어봤어요. 전혀 안 겹쳐요. 네가 말하는 건 기밀이 아니야.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거든요. 진짜 거의 자기개발서 수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해봐라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볼수록 새로운 핑계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 안 할 이유를 만들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뇌는 진짜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창의력이나 생산성이 엄청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 뇌도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 창의력과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쓰면은 진짜 끝도 없는 긍정적 해결책을 엄청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될 이유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안 될 이유만 찾는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 사람에게 굳어져서 이런 해결책만 끝도 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맥스웰 몰츠는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의 편향, 생각의 방향을 자아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 감정, 행동, 능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와 항상 일치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자. 이 말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우리가 특정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이미지가 일종의 색안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안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행동, 능력이 다 결정이 돼요. 빨간색 셀로판지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파란색 셀로판지 끼면 다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안 될 이유만 찾고 있다. 그러면 부정적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긍정 예찬론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안 될 이유만 찾지 마. 될 이유를 찾아라는 게 대책 없는 긍정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게요, 긍정과 부정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1:1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이상적인 긍정과 부정의 비율은 1.6:1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부정적인 생각이 원래 긍정적인 생각보다 세요. 우리가 만 원을 버는 것보다 만 원 잃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긍정 쪽의 무게추를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친구 참 긍정적이네 싶은 정도가 심리적으로 균형이 맞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억지로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될 이유만 찾고 있는 걸 억지로 멈춰 세우고 긍정적인 생각, 될 이유를 계속적으로 주입해야 그 정도는 돼야 심리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안 될 이유만 찾는다. 그 말은 안 그래도 부정이 더 강력한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인생이 정말로 부정적이 되고 실패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인생 꼬이는 세 번째 경고 신호, 바로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지출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요, 답이? 잘 안 나오실 겁니다. 물론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나오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 지출할 때마다 가계부를 꾸준히 쓰고 계신 분, 혹은 예산을 세워서 생활하시는 분은 바로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가계부 안 쓰는 사람, 혹은 신용카드 쓰는 사람. 신용카드 돈 언제 나가요? 다음 달에 나가요. 아직 돈이 안 나갔으니까 얼마 나갈지 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카드가 여러 개야.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만데, 롯데카드에선 언제 나가고 농협카드에선 언제 나가고, 이걸 다 파악을 했겠어요? 대부분 못하죠. 그러니 너 얼마 쓰고 있어? 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축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하더라도 저축 얘기 매달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바람직한 소비 습관이 뭐냐? 예산을 세워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예산을 세워 생활하며 절약한다. 그들의 70%는 한 해 의식주 비용으로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으며 59%는 늘 검소하게 생활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항목별로 막 결산까지 다 하잖아요. 예산을 잘못 썼어. 너무 많이 썼어.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 아작을 내버립니다. 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너무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달려드는 거예요.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관리합니까? 세금이잖아요. 국민 돈 받아라 썼으면 아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어디에 세금 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도 내 돈이긴 한데 국가가 어쨌든 가져가잖아요. 내가 소비하지는 못하고 내 자산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돈조차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왜 나의 자산이 되는 내 돈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할까? 오히려 국가가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돈에 예산 결산 더 빡세게 하면서 더 집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돈을 지출하고 지출 내역을 점검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즉 얼마 써? 나 이거 이 부분에는 얼마 써? 라는 대화가 되고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쓸모없는 소비는 줄이고 자산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에 따라 자산을 구매하는 습관을 갖춰놓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있는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소득이 얼만큼 늘었다. 그러면 써야지. 소비도 늘게 됩니다.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소비가 늘면 그거 낮추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점점 많은 걸 원하게 되고 그 결과 소득이 늘었음에도 돈을 더더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못 쉬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소득이 늘었는데 그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서 일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세양쥐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세양쥐 레이스를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예산을 세워서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한 재정을 자산 습득에 써야 돼요. 그리고 자산이 생기면 뭐가 나올까요? 이자, 월세 등 금융소득이 나올 겁니다. 자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 돈, 그 여윳돈을 가지고 그때서야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른다. 위험신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자산이 쌓이지 않을 겁니다. 세양주 레이스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 세양주 레이스에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서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면서 내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무시하면 안 되는 인생 꼬이는 경고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너무 많다. 약속이 너무 많으면 내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은 타인에게서, 외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온다. 약속이 너무 많다는 건 나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박탈한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보단 부정적인 에너지의 시간이 쌓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점 인생이 꼬일 수 있다. 두 번째, 안 될 이유만 찾는다.
인간이 안 될 이유만 찾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자아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을 더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될 이유만 찾는 습관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에게 주입해야 한다. 마지막, 얼마를 쓰는지 모른다. 백만장자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두 예산을 세워서 절제하면서 소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자산을 형성할 수 없고 돈을 많이 벌수록 멈추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세양주 레이스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예산을 세워 생활해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너무 많은 약속을 만들고 있는 사람, 혹은 안 될 이유만 찾고 있는 사람,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자산을 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